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록미디어의 장은비입니다. 긴 연휴의 시작이기도 한 주말 아침인데요. 다가오는 설 연휴에 잠시 쉬어가시면서 오늘은 여유롭게 주말 아침의 암호화폐 시장 함께 살펴보시죠. 2월을 맞이해 새롭게 단장한 코인 360 페이지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붉은 빛과 초록빛이 뒤엉킨 혼조세의 장 연출하고 있는데요. 대장코인 비트코인이 현재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뒤이어서 시총 상위 코인들이 이렇게 초록빛으로 뒷받침해주면서 시장의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그럼 코인 마켓캡 홈페이지로 넘어가서 자세한 수치로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인 마켓캡 홈페이지 역시 혼조세 장을 연출 중인 가운데 1위 비트코인부터 5위 비트코인 캐시까지 비슷한 7거래일 그래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 초반 고점을 찍다가 주 중반 들어서면서 저점을 상회하고 약간의 소폭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는데요. 2위 리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 중반에 최고점을 찍기도 했습니다. 한편 3위에 랭크된 이더리움은 현재 시총액 1000달러를 네, 가뿐히 방어하면서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5위에 랭크된 비트코인 캐시 약 2%의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고요. 반면 8위에 랭크된 트론은 지금 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약 2%의 약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10위권 밖 모습도 살펴보시면요. 12위에 랭크된 바이낸스 코인 약 3%대의 강세 거래되고 있고요. 쭉쭉 내려가서 지금 30위에 랭크된 어거 코인 약 10%대의 강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시각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현재 1,143억 달러로 집계됐고요. 비트코인의 시장 내 비중은 53.4%로 집계됐습니다. 그럼 조정된 거래소 순위로 바로 넘어가 보시면요. 조정된 거래소 순입니다. 10위권 안의 모습은 두 자릿수 때 약세를 보이면서 거래량 줄인 거래소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2위 바이낸스가 30%, OKEX가 20%대, 코인벤의 디지파이넥스까지 10위권 안에서 두 자릿수 때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거래소들의 모습입니다. 반면 10위권 밖에서는요, 현재 12위에 랭크된 BW 거래소가 약 20%대의 강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7거래 그래프를 보면은 좀 강세를 보이기도 했다가 약세를 보이기도 했다가 모멘텀의 변화가 많았네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의 업비트 거래소 살펴보고 바로 국내 거래소의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업비트는 쭉 내려가서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현재 42위까지 내려앉아서 37%에 거래되면서 약세의 장 벗어나지 못한 모습입니다. 빗썸으로 넘어가 보시죠. 빗썸 현재 비트코인이 383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국제시세와는 달리 빗썸의 국내 시세는 오르고 있는 코인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대다수가 소폭의 오름세로 돌아선 상태라 오름폭은 크지 않습니다. 네, 이제 업비트로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시면요.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382만 7천원에 거래되면서 소폭의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알트코인 상황 짚어보시면요. 현재 어거코인이 눈에 띄는데요. 14%의 강세를 보이면서 거래되고 있고요. 뒤이어서 비트코인 캐시가 2%대, 비트코인 SV도 약 2%대의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고,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이 약 6%에 가까운 강세 거래되고 있습니다. 쭉 내려가시면 온톨로지 가스코인, 메탈코인 4%대, 8%대 강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은 혼조세 장이기도 했지만 이렇게 강세 코인들이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소폭의 오름세를 보이며 다시금 상승 전환한 상태인데요. 이번 한 주간 비트코인이 상대적으로 변동성을 크게 보이면서 3,400달러를 지지선으로 설정한 게 아니냐 하는 의견도 나왔었는데 다음 주 비트코인의 가격은 어떤 변동성을 보일지 뉴스 BTC의 기사 먼저 살펴보시면서 오늘 시장의 이슈들 함께 살펴보시죠. 네, 뉴스 BTC의 분석 기사에 따르면요, 암호화폐 분석가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주말까지 3,480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한 큰 가격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주말 동안 계속해서 변동성을 보여왔습니다. 비트코인이 그간 주말 변동성을 보인 것은 지난 1월 27일 일요일에 3,400달러 선으로 하락한 이후에 이 지지선을 계속해서 유지해왔습니다. 이에 많은 분석가들이 비트코인이 작년 최저치인 3,200달러를 재검토하기 전까진 상승 모멘텀을 기대하긴 힘들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추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인기 암호화폐 분석가인 미토시카쿠가 최근 자신의 트윗을 통해 긍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는데요. 비트코인 분석을 끝냈다. 나는 2월 3일이나 2월 4일경에 약 3,370달러 선을 깨고 비트코인이 다시금 강세장으로 돌파하길 기대한다. 이제 강세장으로 돌아설 때가 됐다고 자신의 트윗을 적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주장을 간 타임 사이클 데이터를 근거로 내세우기도 했는데요. 이 간 타이클 사이클은 주식 이동을 예측하기 위해 숫자 간의 각도 및 기하학적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인데 그 정확성 때문에 주식뿐만 아니라 여러 시장에서 들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어서 카쿠는 앞서 언급한 낙관적인 가격 변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 3,480달러 이상의 가격 상승을 이루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만일 비트코인 가격이 더 떨어진다면 3,280달러 선을 향한 새로운 장거리 노선에 진입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코인게이프 소식으로 바로 넘어가서 살펴보시면요. 기사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은행 총재 후보로 비트코인 옹호론자를 내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사진에 나타난 알리안츠의 경제수석인 모하메드 엘 에리안인데요. 엘 에리안은 작년 12월 코인데스크가 주최한 한 컨퍼런스에서 암호화폐는 현재 시장 침체에서 살아남을 것이고 이후에 널리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는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으로 이어져서 암호화폐 보급화를 촉진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세계은행 총재로 지금 후보로 꼽히고 있는데 이 세계은행은요. 이더리움 기반의 공공 블록체인 채권을 약 7,300만 달러에 매각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은행이 매년 발행하는 500억 달러의 채권에 비해선 미미할 수 있지만 암호화폐 기술이 주류 금융에 통합되는데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론 말레이시아의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 SC가 공인시장 지침을 개정해서 디지털 자산 트레이딩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전자 플랫폼 규정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SC의 개정안은 올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ICO 관련 법률 제정을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다툭 사이에드 알바 SC 의장은 SC가 마련한 새로운 체계는 디지털 자산 트레이딩에서 투자자들을 보호하면서 혁신을 촉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부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말레이시아 당국의 ICO 관련 규제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는데요. 때문에 암호화폐 투자 프로젝트를 위해 작성될 백서는 IPO 안내서와 같은 기준을 따르게 될 예정입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이더리움의 소식입니다. 지난 1일 진행된 이더리움 개발자 회의에서 프로그파워 알고리즘 업데이트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이 해당 프로그파워 알고리즘은 고성능 ASIC의 채굴 효율을 무력화해서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업데이트 방안입니다. 그런데 이더리움 개발자들은 해당 알고리즘의 ASIC 채굴 효율 저하 문제와 GPU 채굴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서 좀 더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기를 결정하게 됐는데요. 개발자들은 또 대규모 커뮤니티에서 여러 의견들을 수집하면서 커뮤니티의 피드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난달 암호화폐 시총 2위 자리를 두고 이더리움과 엎치락뒤치락했던 리플의 소식입니다. AMB 크립토 소식에 따르면요, 일본의 가장 큰 은행 그룹인 SBI 홀딩스의 키타오 요시타카 CEO가 최근 회의에서 코르다와 리플을 활용해 금융 서비스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요시타카는 R3의 코르다와 리플이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유용한 기능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SBI가 지역 은행과 협력 관계를 맺고 R3의 코르다를 이용한 프로세스를 변형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연휴의 시작이기도 한 주말 아침입니다. 다가올 설 연휴 잘 맞이하시고 새해 복 듬뿍 받으셔서요. 각자 응원하시는 코인들의 좋은 소식들만 줄을 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연휴에도 잊지 않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